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탄 통신입니다. 오늘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콜럼버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1492 Conquest of Paradise에 나오는 그 유명한 그 주제곡을 듣고 있노라면은 정말로 이 온몸이 달아올라서 눈알마저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인류의 세계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이 동양과 서양의 그 발전 속도가 역전되기 시작한 그 계기로서 15세기부터 시작된 대항해 시대를 꼽게 됩니다. 당시의 동양에서는 그 중국의 명나라 황제 천자를 중심으로 그 주변으로 그 제후국들이 책봉을 받아서 따르는 그런 중화의 질서로 정리가 된 상태였죠. 반면에 서양에서는 십자군 원정이 실패하고 기사가 몰락하고 그리고 그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동로마 제국이 멸망함으로써 이 동방 무역이 절단나게 됩니다. 그리고 왕정 국가들이 출현해서 서로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유럽 대륙의 저 서쪽 끝머리에 그 대서양 연안에 위치해 있었던 에스파냐, 그 스페인하고 그 포르투갈을 선두로 그 신항로 개척의 이슈가 들썩거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항해술과 천문학이 일정 수준까지 발전한 상태였죠. 더군다나 그 육지로 통하는 그 동방 무역이 절단된 상태에서 나아갈 출구가 바다밖에 없었습니다. 이 왕과 귀족의 입장에서는 국익을 위해서, 국부를 위해서, 그리고 그것에 연결된 자신들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이 신항로 개척을 독려하고 후원했죠. 그리고 이 본국에서 기회가 없었던 서민들, 이민자들, 혹은 인생 막장의 백수, 나고자, 죄수들 모두 한 방에 입신 출세할 수 있는 판타스틱한 인생 역전의 사다리가 바로 신항로 개척이었던 것입니다. 뭐 여러 유명한 인물들이 있죠. 그 아프리카의 최남단 희망봉을 최초로 발견한 바르톨로메 디아스라든지 그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 항로를 개척한 바스코 다 가마 그리고 그 세계 일주 항로를 최초로 개척한 페르디난드 마젤란 뭐 이런 기라성 같은 항해가들이 있지만서도 역시나 단연코 가장 위대하고 오늘날까지도 가장 칭송받는 탐험가로는 바로 그 유명한 대서양 항로를 최초로 개척하고 신대륙을 최초로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이 콜럼버스는 원래 이태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린 시절부터 그 선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을 떠돌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노련한 그 바다 사나이가 됐을 무렵에 자기가 그동안 쌓아온 그 지식들을 종합해가지고서 저 서쪽에 대서양 항로를 통해서 인도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인도 항로가 개척되지 않은 시기였죠. 그 포르투갈의 바르톨로메 디아스가 그 아프리카 최남단에 희망봉만 찍고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들 남쪽 항로만 드립하고 있었을 때 이 콜럼버스는 서쪽 항로를 주장한 것이죠. 지구는 둥그니까 저 서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인도가 나올 것이고 중국이 나올 것이고 일본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대서양이라고 하는 그 서쪽의 바다는 완전히 그야말로 길이 없는 망망대해였습니다. 또 이 지구는 평평하니까 그 평평한 그 지구의 저 서쪽 끝으로 가다 보면은 그 끝머리에 낭떠러지가 있어가지고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죠.
거대한 바다 괴수가 존재하고 무시무시한 해적이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이 육지를 찾지 못한다면은 그 망망대해에서 그야말로 말라 비틀어져가지고서 고사해버리고 졸지에 유령선신세가 될 수도 있죠. 당시에 이 신항로 개척을 하려면은 스폰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본국에서 이미 충분히 돈 많고 잘 사는 사람들은 굳이 목숨을 걸고서 이 바다로 나갈 이유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 가난한 사람들, 막장의 인생 중에서 한방을 노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 돈 많은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서 항해를 냈습니다. 그러다가 뭐 재수가 없으면 꽝이지만은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신항로 개척에 성공하면은 막대한 무역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고 또 식민지도 개척할 수 있으니까 이 후원자 입장에서는 한번 해볼 만한 투자였던 것이죠. 그렇게 이 콜럼버스는 서쪽으로 가서 인도를 찾겠다는 당시로서는 정말 허무맹랑하고 위험천만하게 그지없는 계획을 가지고서 여기저기서 아가리를 털고 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무시만 당하다가 드디어 마침내 스페인의 여왕이었던 이사벨 1세의 후원을 받는데 성공하죠. 그렇게 나이 40이 다 돼서 그 유명한 산타마리아 호를 비롯한 배 세 척에다가 선원 한 90명 정도를 태우고서 서쪽 바다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 항해가 결코 쉬운 항해가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이었고 가려고 하지도 않았던 길이었죠. 하지만 그 출발할 당시에 비장한 분위기는 나중에 항해 도중에 그 피말리는 초조함과 불안함, 공포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몇 주 동안을 쉬지 않고 갔는데 이게 뭐 육지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이 처음의 계산으로는 벌써 도착하고도 남았어야 되는데 뭐 안 나오는 거죠. 이제 식량도 물도 다 떨어져 가니까는 차라리 앞으로 갔으면 갔지 뒤로 되돌아서 갔다가는 가는 길에 굶어 죽을 겁니다. 또 그 배 위에서 이 갑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그늘도 없죠. 그 피곤한 몸뚱아리에 그냥 태양빛이 쨍쨍하게 작렬하는데 그 꾀죄죄한 떼국물하고 소금기에 그냥 쩔어가지고서 괴로움도 그런 괴로움이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선원들이 보통 승질이겠습니까? 얌전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죠. 다 그냥 막장으로 살다가 인생 역전하려고 배탄 사람들이니까는 완전 열받아가지고서 그 선상반란이 터지기 일보 직전 개판 5분 전 상황까지 갑니다. 아, 그런데 역시 이 콜럼버스가 인물은 인물인가 봅니다. 또 그냥 막 이 아가를 털어가지고서 다 수습을 하고 진정시키고서 이 불굴의 집념으로 똘똘 뭉쳐가지고서 다시 계속해서 항해를 이어가는 것이었죠. 이 콜럼버스의 위대함은 바로 이 대목에서 발휘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마침내 기어코 그 육지를 발견하고 맙니다. 그 신대륙의 본토는 아니었고 그 전에 있는 섬들이었죠. 이 산살바도르하고 그 서인도 제도를 시작으로 이 신대륙 탐험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콜럼버스는 본국으로 되돌아가서 이제 영웅이 되고 더 큰 그 함대를 지원받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신대륙을 개척하고 정복하게 되죠. 콘키스타도르의 비조였습니다. 이 콜럼버스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이제 그 죽을 때까지 그 장성한 아들들하고 같이 계속해서 항해를 하다가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치게 되죠. 이 콜럼버스의 얘기를 생각하면서 저 망망대의 물결을 떠올리자면은 그야말로 이 가슴이 뜨겁게 벅차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콜럼버스의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 없이 실행하는 용기와 결단,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집념과 끈기, 무엇보다도 기어코
마침내 이룰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 목숨을 건 평생을 바쳐서 모든 것을 때려박은 정열의 탐험이 있었기 때문에 황금의 땅을 개척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는 이 컬럼버스를 생각해 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기탄이었습니다.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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